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찬입니다. 오늘도 김태형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것저것 일이 많아가지고 네. 책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진보 쪽 그 유튜브 네. 매체에서 선생님을 많이 찾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심리분석 때문에 네. 궁금한 게 많아서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도 몇 시간 전에 그 촬영하고 오셨죠? 네네. 네. 아, 다음 주 뭐 다음에도 촬영 스케줄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 찾을 것 같습니다. 이 전국 계속되는 한. 아, 뭐 이 사실 이제 안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찾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좀 얌전하게 공부도 하고 책만 쓰고 하는 시절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 책을 지금 못 쓰시는 또 그 이슈가 또 이 방송 매체에서 계속 찾으니까 그런 게 또 이슈가 돼서 좀 안타까운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그 주제는 인간의 동기, 정신분석학과 인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로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전체적 인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프롬이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제 보통 인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격이라고 번역하기에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책에 이렇게 써있죠. 퍼스널리티잖아요. 네. 퍼스널리티는 통상적으로 성격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성격하고 인격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서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나중에 그거는 책 나오면 새로운 책 나오면 그때 하든지 하고 네. 일단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격.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뭐 예를 들면 욕망, 감정, 의지, 뭐 사고 이런 게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또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 특유의 성미라든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이라든가. 또 그 기저에 있는 어떤 지식들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쳐진 성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인간 심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그 중에서 어느 한 일부분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다더라. 뭐 그 사람은 외향적이라더라. 이런 것만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를 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해야 된다고 에릭 프롬이 계속 강조한 거죠. 뭐 에릭 프롬이 한 얘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인간은 그 성격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는 동시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을 이제 성격이 좌우한다. 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심리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좀 가지고 인간 심리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격은 체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프롬이. 그럼 요즘 몇 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는 그 MBTI 네네. 그 성격 검사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나면은 인이 아이니, INFJ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프롬 입장에서는 일부분만 그 성격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선생님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MBTI는 아니고 MBTI라는 검사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론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 보완해서 심리 유형론 이런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이렇게 너무 아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MBTI로는 이명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똑같거든요. 유형이. ENTJ, 둘 다. 근데 엄청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네. 왜 다르겠어요? 욕망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서 그 소위 그 심리 유형 혹은 성격 특성 이것은 그다지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러한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갔는데 외향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구나 그거를 하는 정도에서 유용하죠.
참고 수준. 네, 참고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프롬은 그런 한두 가지에 집착해서 그걸 가지고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 어떻게 묶여 있는지 이게 욕망이 더 중요한 건지 그런 외향성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건지 그런 심리적 특성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거죠. 네.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그 일부분만 판단해서는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격을 파악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프롬이 이 책에서 굉장히 과하다 생각될 만큼 이 구조라는 개념을 애용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 현상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연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물 현상마다 구조가 틀려요. 다르죠. 네, 틀립니다. 구조가 제가 이 첫 방송 때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상판 하나와 이건 다리가 없네. 책상에 보통 상판 하나와 다리가 네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서로 연관이 옆으로 다리가 가면 책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똑같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도 밑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사물 현상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조가 있어야 그 구조에 기초해서 특이한 기능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구조를 가졌을 때 어떻게 그게 움직일지 또 자동차와 같은 구조를 가졌을 때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구조는 보통 철학에서는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배열 상태와 그것들의 연관과 결합 방식의 총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각각의 대상마다 자기만의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파악하면 그 대상이 어떤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들여다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대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구조 중에 일부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내가 딴 거로 그러면 그 페달만 바꿔서는 자전거가 딴 게 될 수가 없죠. 자동차가. 그렇죠. 거기다 모터를 달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에리 프롬의 표현을 빌자면 이런 얘기를 했고 슬럼을 변화시키려면 전 체계를 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슬럼가에서 일부만 바꿔서는 슬럼가가 다른 거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격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만이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이루는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조 중에서 구성요소 중에 일부만 바꾸려고 해서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 특히 이제 장기간에 걸친 변화는 그걸 바꾸려면 구조 전체를 뭐 뜯어 고치든가 아니면 구조 전체를 뭐 손보든가 새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에리 프롬 봤기 때문에 구조를 강조한 거죠. 근본부터 그걸 고쳐야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하고 네네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상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고민하고 사색을 좀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구조적 관점. 조금 전에 구조라는 개념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 관점도 중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적 관점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라는 건데 인간 심리를. 왜 세상 만물을 구조적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세상 만물이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아무런 그 어떤 필연성, 연관성 없이 무작위적으로 막 그 관계를 맺지 않아요. 특정한 식으로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세상 만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만물이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적 관점에서 봐야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겠죠. 또 인간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심리도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심리의 구성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봐야 인간 심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를 보지 않고 그 구조 중에 일부인 구성 요소만 볼 경우에는 인간 심리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인간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제 뭐 인지 심리학이니 뭐 학습 심리학이니 최근에 뇌과학 뇌과학이니 발달 심리학 요것만 알아서는 인간 심리를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 심리는 그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하나로 돼 있잖아요. 우리 심리가
뭐 쪼개져 있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네. 따라서 볼 때는 쪼개서 볼 수는 있는데 이걸 나중에는 합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질서하게 막 그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구조적 관점을 갖고 인간 심리를 봐야 인간 심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그 선생님 그 강의 그 한 장면 중에 또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사람이 통찰을 하는 어떤 그 기준은 이 세상 만물, 그건 지금 생각하면 구조적 관점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을 때 통찰이 온다. 근데 세상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방금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어떤 그 근본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통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논리를만 가지게 된 것도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된 것도 세상 자체가 논리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즉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거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사실 비슷한 일부 비슷한 내용을 가진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는 정신분석학이 또 한편으로는 역동적 관점으로 인간 심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프로이트도 그렇고 에리 프롬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 같은 게 있다. 인간에게는 인간을 떠미는 어떤 쪽으로 그런 힘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지금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쉽게 무의식인 거죠. 의식하지 못하는 힘.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걸 동물적 본능인 성욕 같은 거로 봤고 네. 에리 프롬은 이제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 도대체 뭐냐? 역동이라는 게 힘의 움직임이잖아요. 네. 힘이 도대체 뭐냐? 그게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냐? 뭐 이런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욕망이에요. 욕망. 아. 그러니까 욕망이 이제 인간 배후에 자리 잡고 있고 그걸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의식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의식을 다 하면 배후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배후라는 것은 의식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좌우하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인간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의식하지 못해도 그렇게 본 게 이제 프로이트는 아예 이제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본 거고 에리 프롬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봤으나 이 의식하지 못하는 힘의 움직임, 그러니까 욕망과 감정의 움직임 이것을 포착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간 심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이네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 관점과 역동적 관점을 봐야지 인간 심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로이트는 생물학적 욕망을 얘기했잖아요. 동물적 욕망. 네. 근데 에리 프롬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배후의 힘도. 무슨 얘기냐. 사회적, 경제적, 역사의 힘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사회적 존재니까. 네, 사회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자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독한 그 이윤 추구욕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사업하다 망해서 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어떤 몸 속에서나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욕망들이 아니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본가에게 강요하는 욕망이죠. 주입하고 강요. 예, 노동자에게도 또 노동자만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욕망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냐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하지? 그러면 원래 난 그렇게 태어났나?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가 배후에서 그 자본가한테 그런 욕망을 강요하고 있다. 그 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영도적 관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인간 심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롬이 그 배우에서 작용하는 힘, 이 동기라고 이제 생각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욕망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동기는 인간 심리 자체가 다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욕망만이 아니고 감정, 사고 이런 게 다 동기가 작용할 수 있고 또 그 욕망, 감정, 의지, 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하나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 심리 자체가 사실 동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하나만 찍어라. 네. 욕망이죠. 욕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인간 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 심리가 욕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서로 막 어떤 때는 얘가 대장하고 어떤 때는 얘가 대장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욕망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욕망이 센터에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핵으로. 네. 그래서 그게 나머지를 다 규제하는 식으로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에릭 프롬은 배우에서 작용하는 힘을 쉽게 하면 욕망으로 본 거죠. 동기라고 표현했지만 거기서 이제 생각해 에릭 프롬이 떠올렸던 것은 욕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에릭 프롬이 있을 때는 동기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이제 욕망이다. 동기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 이제 욕망이기 때문에 네. 대체로 심리학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네. 저 아주 특수한 일부 소수의 학자들은 동기를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거의 다 동기 그러면 욕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욕망이나 욕구 뭐 이런 거로. 그렇군요. 네, 오늘은 김태훈 소장님과 정신분석학과 인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갖고 정신분석학이 왜 인격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구조적 관점과 역동적 관점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동기, 사람의 동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